읽어주는 레시피 시작할게요. 안녕하세요. 레시피를 잘 보고 있는 1인입니다. 이번 데이트엔 특별하게 남자친구랑 같이 요리를 하려고 해요. 참고로 해산물을 무척 좋아해서 해산물이 듬뿍 든 요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요리가 있는지 도와주세요. 해산물이 듬뿍듬뿍 든 상하이 파스타 만들어보세요. 마늘 3개는 편 썰어요. 끓는 물에 소금 2분의 1을 넣고 스파게티면 2인분을 넣어 8분 정도 삶아요. 이때 삶은 물은 조금 남겨주세요. 달군팬에 고추기름 2를 두르고 편 마늘과 페페론치노 6을 넣고 볶아요. 고추기름 만드는 법은 만개 노하우에 있어요. 손질 바지락 2분의 1, 손질 하나 2, 파테인 새우 1 종이컵과 맛술 2숟가락을 넣어 볶아요. 이때 맛술 넣으면 수산물의 비린내가 제거됩니다. 이제 삶은 스파게티 면을 넣어 잘 섞은 뒤 굴소스 1과 2분의 1 숟가락, 소금 약간, 후추 약간을 넣어 1-2분간 더 볶아주세요. 접시에 스파게티 면과 해물을 담고 어린잎 채소를 올리면 끝! 맛있게 먹으면서 즐거운 데이트 하세요.